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이렇게 답답할까? 돈 갖고 연루되어 있는 거 있어요? 문서 가지고 연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문서를 누구한테 받는다든지, 누구한테 재산을 받는다든지, 뭐 돈을 받는다든지, 지금 마음의 그런 지금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야 그득하죠. 마음이 그득한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쪽집게시네. 뭐요? 쪽집게세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정도는 어느 무당 하나 다 맞춰요. 뭐, 똑같이 마음은 있는데 잘 그게 안 돼가니까 안 생기더라고.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왔어요. 뭘 여쭤보려고. 생각처럼 안 돼서? 네. 아,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언니랑 말하려면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할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네. 언니. 네. 신랑 보고 바람 피웠지. 피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그럼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럼 거짓말로 말합니까? 예. 그렇죠. 이분 사귄 지 한 12년 됐어요. 13년 됐어요. 한 14, 5년 됐어요. 14, 5년? 네. 내가 보기에는 한 12년, 13년. 그 무릎으로 되게 보이는데. 그리고 언니는 결혼한 사람이고 이분은 좀 혼자 아무도 없는 단련온 신이라는가? 말이 안 나오네. 네? 네? 혼자 있는 사람. 오늘 뭐라 그러지 그거를? 호래비? 호래비? 그래. 싱글. 단련온 신은 혼자밖에 없는 사람을 보여. 아. 맞아요?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네, 맞아요. 신기하다. 좀 형제도 없게 좀 그렇게 보이네. 형기가 뭐 이렇게 있지만 많이는 없게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얼굴이 눈이 좀 약간 처지지 않았어요? 네, 좀 처졌어요. 눈 처졌고 코는 좀 오뚝하고 입은 좀 앞니 이쪽 우위가 좀 나왔고. 네. 이 사람 맞죠? 네. 어떻게 하세요? 보이니까 지금 하경으로. 신기하다. 이 사람. 어? 근데 신기해. 언니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네. 아니, 좀, 처음에는 좀 좋아했죠. 좋아했어? 네. 좋아, 좀 마음 있으니까 만나죠. 아, 요즘에는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 강아지들이 많이 다닌다고. 강아지, 개새끼들? 개새끼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요즘에는. 네. 참, 우리 집에 요즘에 강아지들이 참 많이 와. 큰 강아지도 오고, 작은 강아지도 오고, 잘 알아두면 될 거야. 그 강아지가. 언니, 그 남자 사귈 때, 언니는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 관심도 없었는데, 그 남자 돈 보고 좋아한 거잖아. 그것만 보고는 아니고,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갔는데, 돈이 있다니까 사실 더 좋아진 건 맞죠. 이렇게 웃음이 날까, 마음속에서, 비웃음? 비웃음이라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그 분의 마음을 타서 잠시 잠깐 말을 지금 내가 한번 마음을 타볼게. 그 사람은 언니 진짜 좋아했는데, 그치? 언니도 그 사람을 뭐 완전히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지만,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언니한테. 돈이 있었다, 돈 있고, 훗날에 그 돈, 어느 누구한테 안 주고 너한테 줄게. 그 한마디 믿고 14년, 13년을 기다린 사람이 당신이야. 응?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지, 아까처럼. 응? 이 양푼이 아줌마야.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푼수죠? 네. 푼수니까 푼수, 네, 그러지. 오리지널 푼수 왔네. 근데, 못된 신부는 갖지 말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 그 사람 죽기를 바라고,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문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안달복단 났잖아.
근데 제가 그 오랫동안 제가 한게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뭐 다 했어요. 병수벌 때 다 들고 받으면 하지 않나요? 병수벌 다 들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병수벌 든 건 당연하는 거고. 어? 안 그래? 근데 세월이 몇 년인데 몇 갠데. 그러면 돈 받아. 그러니까 맞잖아. 푼수. 돈 받으려고 그거 했던 거 맞잖아. 제 돈도 많이 썼어요. 그 사람 그 인간에서. 웃기고 있네. 그분이 당신에서 돈 썼겠지. 당신 보니까 당신 집 어? 당신 논평 당신 신랑 논평으로 보이고 당신 그분한테 돈 그 생활비 받아서 당신 신랑 먹이 살리고 애들 학비 보태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 사람 죽을 날짜 기다리지 말고 이 푼수야. 어? 제가 사고 싶은 것 좀 아끼고 많이 그 사람이 그 뭐 준다는 것도 뭐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그 사람 많이 사주고 사람은 무당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줄을 알아요. 어?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본심으로 대하는지 가식으로 대하는지 어? 처음에는 그냥 어? 그냥 낙천적인 얼굴로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당신 머릿속에서 저 사람 언제 죽으나 당신 사람 죽음이 있지 한 번도 못 받아 착각하지 마. 오히려 살아달라고 해야 되고 건강해달라고 해야 돼. 왜? 아무것도 당신 말대로 뭘 받으려면 도장을 찍어주고 문서를 남겨줘야지 받는 거 아니야? 이 또라이야? 그것도 모르냐? 공부 좀 해라 이 먹자마. 그 사람이 저한테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러면 빨리 더 나와서 어? 나와서 어? 그 사람 나와서 내 문서 정말 나와서 그 사람은 나한테 문서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람 죽어버리라 그러면 문서 뭘로 받을 건데? 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니? 이 닭대가리야. 닭대니? 죽어버리라고 한적 없는데. 네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잖아. 저 사람 언제 죽을까요? 나 그거 지금 나한테 그거 물어보러 왔잖아. 어? 아니, 워낙 고생 많이 해서 저도 기다리는 척. 네 고생한 건 네 고생한 거지. 왜 그 사람 그 아까 그랬잖아. 사람을 갖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너 돈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언제 죽을까요? 너 지금 마음속으로 말은 뱉지 않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한 달에 그쯤 그만 먹고 좀 벌어 왔잖아. 이 또라이 양푼아. 아, 그 사람 걱정도. 야, 멍멍아. 걱정도 돼서. 걱정됐다. 건강. 야,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우리 집 강아지도 있잖아. 너 같은 생각은 안 해. 어? 제가 한 거 못 봤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나.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덜. 지극정성으로 진짜 들었다면. 정말 사랑이야 그거는. 지극정성으로 본인 말대로 하면 정말 사랑이야. 그러나 그 사랑을 입으로 까먹고 싶니? 그리고 사랑이 안 믿겨지고 아까 그랬잖아 멍멍이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그 사람 언제 가시나. 그 사람 가시고 나면 그 돈 나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나 찾을 텐데 그러면 나 고생도 안 하고 나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우리 식구들 배부르지 잘 먹고 살 텐데 나무 한 그 저기를 갖다가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그 심보 고약한 심보야. 아니면 끝끝내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훗날에 그분이 가실 때 혹시 알아? 변호사에다 이임을 해놓고 갈지. 그런데 그걸 못 찾아 참아서 여기 전보러 오니? 어? 그 멍멍이가 그 저예요? 그럼 네가 저 멍멍이 다른 사람 멍멍이니? 얼른 좀 들어봐. 물 뿌리시는 거 아니죠? 진짜.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왔니? 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으라고 전보러 오는 점을 보고 있는 나도 병신년이고 어? 이걸 갖다 묻고 있는 응? 네가 한심스럽다.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마음 먹고 세상을 사니? 응? 누가 너 죽으라면 좋겠니? 마음 보여요 제가? 어! 네가 보니까 말하는 거야. 어? 누가 너 죽으라고 빌면 좋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양심 똑바로 써. 한 번 더 찍어줄까? 아. 응? 아니. 개푼수.